자, 여러분들, 캠낙새끼의 핫도그의 똘려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저희가 산천어를, 축제를 가서, 다행히 오늘 6마리를 잡고 왔습니다. 1인당 3마리씩 잡고 잡을 수 있는데, 제가 4마리, 집사람이 2마리를 잡았습니다. 반합통을 가지고, 한번, 군고구마 형처럼 산천어 구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천어 구이는, 칼집만, 물로 씻은 다음에 칼집만 낸 다음에 소금을 뿌리고, 그리고 호일로 감싸면 돼요. 자, 손질을 해놨고요. 자, 여기서 한번 그럼 해볼게요. 자, 일단 제가 봤을 때 이렇게 내리고, 고구마통 같은 거죠. 자, 하나, 이렇게. 둘, 이렇게 세로로 놓고, 자. 네, 그렇지. 자, 이렇게 또 마찬가지, 이렇게 넣고, 5마리를 이렇게 넣고, 어차피 이제 바람 뒤집으면 되니까. 그 다음에 뚜껑을 닫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얼마나 구우면 되니? 거기서도 한 10분은 굳죠. 근데 우리는 이게 아무래도 거기는 큰 화로 되니까, 대략 20분 정도 구우면 되지 않을까. 20분 정도? 생각하거든요. 자, 이렇게 합니다. 자, 과연 얼마나 잘 익을지 여러분 한번 두고 봅시다. 네, 보시죠. 이렇게 하는 건 저희도 처음입니다. 이게 어떻게 개구리로 보이지? 아무리 봐도 이게 개구리 같아. 이게 다리를 이렇게 벌려놔서 이게 벌어져 있어야 돼요. 산천어 큰 놈 두 마리는 네. 말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있습니다. 벌어져 있어야 잘 말리기 때문에 앞에 이렇게. 보여드려요. 옆모습을 네. 보여줘요. 산천한지. 지금 열이 이쪽에서만 가갖고 얘네들이 지금 이쪽은 이렇게 쪼그라진 개구리로 보여요? 저게 이렇게 큰데? 27일까리니까 많이들 산천어 축제 많이 이용해 주세요. 띠디. 자, 볼게요. 라라라라라. 아, 그래요. 따뜻해요. 라라라라. 라라리라. 우와. 여보. 겁나 잘 익었겠는데? 아, 그래? 국물 나온다. 놀래코. 자, 이제 올려볼게요. 여기다가. 자. 자,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5마리. 어우, 물 쭉쭉 나온다. 이 안에만큼은 태우지 않았는데, 안에까지 다 갖고 설거지. 네, 이게 은박지 때문에. 설거지 하려면 뒤졌습니다, 이거. 은박지 때문에 그랬다, 은박지. 들어가서. 공개 들어갈게요. 자. 과연. 빠밤, 빠바바밤, 빠밤, 빠바바밤. 봐봐. 어우, 냄새 죽입니다. 카메라 앞으로 가라. 이렇게 됐고요. 아니, 보여줘야 먼저. 아, 살코기가 잘 익었어요. 잘 원래 익었어. 회로도 먹기 때문에. 여기 저도 이쪽에 한번 가볼까요? 대부분 이렇게 익어지거든요. 살짝 보시니까. 소금 다 왕소금 쳤습니다. 촉촉하게. 잘 보셨어요. 촉촉하게. 아, 조금 태우는 게 맛있다고. 아, 그럼 여기 위에 올려놓고선 좀 더 구울게요. 이번에는 보이게 구워드릴게요. 보이게. 오빠, 그게 은박지 좀 여물어라. 같이 여물어라. 그치? 수고기 하나. 됐죠? 여물었습니다. 조금 더 익히겠습니다. 먹음직스럽죠. 자, 그래서 이렇게 구이가 됐습니다. 내일 한 뭐 두 개 정도 해갖고 구워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자, 산천어 통구이. 예. 프랑스 반합, 큰 반합통을 이용해서 산천어 통구이 해봤습니다. 자, 맛있겠죠? 여러분들, 유튜브 구독, 겸사각새끼, 좋아요, 구독, 빠밤. 많이 부탁드려요. 좋아, 좋아, 좋아. 많이 눌러주세요. 뿌잉, 뿌잉.